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덕분서클은 보통 2시 반 정도 일어나서 2시 50분부터 출발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왜 새벽 기도를 하는가 갑자기 질문을 케아님이 하시면서 즉 자기 자신에 대해 그래서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절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그 왜 하십니까? 덕분서쿨 학생 이라면 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왜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다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출발하라고 참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그걸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과 함께 알게 되네요.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패턴이라 해서 길이 나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삶의 질이 달라지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달라요.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방법을 정확히 알고 하는데 확실히 다르다고요. 이걸 물어보냐면 출발은 가볍게 새벽기도 해라니까 해봐야지 이렇게 가볍게 하되 그러면 왜 해라는가? 그 이유가 뭐야? 그리고 결국 그걸 해서 뭘 하겠단 말인가? 그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고 마지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진행하면서 세심하게 된 뒤에 그대로 마무리가 확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시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해내는 이것이 덕분서클의 실천 강령을 늘 이야기할 때 해내는 힘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떤 것도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스승님이 이야기하든 해주면 어? 한번 해볼까? 하고 가볍게 이렇게 그럴 때 가볍게 하면서 왜 해야 되지? 그 목적은 뭐지? 이유가 뭐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쫙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뭘 하더라도 기본이 딱 서 있으니까 다음 동작할 때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고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끝까지 해낸다는 거지. 하다가 뭐 아이고 졸리니까 오늘 좀 더 잤다가 내일 하지 뭐 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여러분 명확하지 않을 때는 아이고 또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런 일로 제대로 못할 때가 생긴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새벽기도는 첫째 그 이유가 다 함께 잘 살려면 시작할 때 끝이 나야 된다는 거지. 왜?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서 시작이 끝이 나니까 시작할 때 감격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숨쉬게 해줬으니까 오늘도 살게 해줬으니까 밤새 안녕 안 하고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체들도 함께 오늘 시작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본보기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진행은 뭘 하라고요? 진행은 뭘 하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진행은 여러분 고마운 표현이죠. 네. 고마운 표현인데 뭘 할 때 무심해서 뭐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해내야 돼요. 모든 분들이 무심해서 출발하라는 거죠. 그걸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나서 흐리멍텅하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은 뭐 하얀 백지에서 왜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왜? 새로 태어났다 하고 새 날, 새 몸, 새 사람 혹은 새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해탈 대어저 있음에서 해탈추문, 평화추문, 그 다음에 대원추문으로 달의 문을 여시라 이거네요. 그러면 내가 생각틀에 갇혀있는 분들은 해탈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지구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구도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해내려면 제대로 해낸 분의 본보기를 돈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중간에 여러분 하면서 결국은 바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생활 총무회의 아니에요. 해탈이 되었어.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바른 생활로 살아야지. 그 바른 생활을 살면 어떻게 해야 돼? 바른 생활을 살았던 분, 그분의 본보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지구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중생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그 두 개를 바르게 알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지금 전 생명체에게 지금 본보기를 보여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오직 우리가 뭐 효도 뭐라 고마운 표현에 마지막 효도하고 그 다음에 인연 추구문 하고 돈 추구문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알고 덕분 철학으로 딱 하라고 이렇게 지금 세팅이 딱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주죠. 이거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시작이 붙인 지구이므로 시작할 때 감격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오늘 또 숨 쉴 수 있음에 고마워하면서. 그리고 오직 하얀 백지에서 출발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할 수 있다. 그게 딱 맞는 맞춤이. 그래야지 고리가 풀어져서 함께 잘 살게 된다. 그러려면 내려놓은 마음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안내하는 거다. 목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행복과 풍요를 누리고 그래서 함께 잘 살려고 하는 쪽으로 목적지가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대로 하십니다. 절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시라. 결국 우리는 새벽부터 출발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전지지능과 무한능력, 에너지 완성을 해내는 노력도 같이 겸해서 그걸 빛나게 사용하는 데까지 가도록 하는데 새벽기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새벽기도에 명상하면서 또 스승님 가르침 질문을 해서 받고 또 스승님과 함께 그 질문한 내용의 깊은 뜻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출발하라. 그 속에는 상대 세계니까 무난 인사드리는 예의도 함께 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해보면 정말 새벽에 이렇게 출발했을 때하고 이걸 그냥 하루 빼먹고 안 했을 때하고 하루 살아가는 시간을 보면 전혀 다르다. 아시겠죠? 네, 그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